오늘 제가 정리한 세븐 스토리즈를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자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된 것들이 있어요. 새롭게 주목해야 되겠죠. 새롭게 부각이 되면 어떻게 한다? 주목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대표조가 웹툰에 대한 얘기가 아주 오랜만에 나왔어요. 웹툰 K웹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 세계에서 K웹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전일 모바일 시장 분석 기관 앱애니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일본 만화 앱 매출은 카카오 재팬의 피코마가 49.79%로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 라인의 라인만가는 21.7%로 2위를 오른 것이다. 지금 웹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잘 들으세요. 한번 그좀 소통한다 생각하시고, 그, 지금 뭡니까? 입력창, 메시지 입력창에 웹툰 해가지고 한번 한 글자 적어서 올리세요. 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항상 말하지만 기존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안 합니다. 그럼 주가가 빠져요. 근데 얘기 안 하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웹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우리가, 다음날 어떻게 가야 된다? 다음날? 다음날? 자, 다음날은 자, 우리가 초코병이라는 단어를 빼고 초코병이라고 누가 지어주셨죠? 자, 제가 초코병 하니까 초코병이라 하시는데 초코병을 좀 넣으셔야 돼. 그 다음에 초코병. 그래서 초코병을 좀 넣어야 돼. 그래서 넣어가지고 흐름이 살아있으면 더 담고, 흐름이 죽으면은 그냥 손절하는 거죠. 새롭게 부각되는 웹툰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웹툰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네이버를 생각하셔도 돼요. 예, 미스터 블루도 좋고. 그래서 웹툰 쪽의 종목들을 한번 흐름이 어땠냐 볼게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초코병.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너무 좋네요. 예, 좋아요.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도움이 되세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좀 타이핑을 해보고 이러는 게 아마도 도움이 좀 되시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보겠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된 종목들 흐름 볼게요.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이게 아니라 똑같은 말 반복한다는 것은 어제도 시장에서 주목받았고 오늘도 얘기한다는 것은 오늘도 시장에 주목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안 해, 그거는 주목 안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정민미님 아시겠죠? 아시겠죠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셔야 돼. 노래 안 해요. 주식 공부해야 돼요. 노래 안 해요. 자, 보세요. 자, 네이버가 웹툰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카카오도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대원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DMBNC, 미스터 블루 그리고 NHN인데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대원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DMBNC 미디어 뭐요 정도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해요. 예, 미스터 블루는 생각보다 보긴 보는데 흐름이 약하면 잘안 봐요. 대형 미디어 한번 흐름 한번 볼게요. 대형 미디어 한번 볼게요. 대형 미디어. 자, 흐름이 어떠냐 보겠습니다. 대형 미디어. 네, 어때요? 자, 느낌 여쭤봅니다. 우리 구독자님께 느낌 여쭤봅니다. 느낌 어떠세요? 자, 느낌이 괜찮네. 1번. 느낌 더 봐야 될것 같은데. 2번. 자, 어떠세요? 한번 느낌을 가져보세요. 아니, 누가 맞는지는 몰라요. 내일 가봐야 돼. 내일 가봐야 돼. 예, 내일 가봐야 돼요. 그래서 몰라요. 예, 모르는데, 느낌만. 예, 대형 미디어.
추세가 살아있는 게 있는 거 뻔히 보고도 쫄아서 네이버 아침에 홀라당 바라보고 그게 맞고.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대원미디어 못 살겠다 안정희님. 대원미디어 느낌 어떠시냐고 내가 여쭤봤는데 지금 저 얘기 하고 싶었나봐. 아리님께서는 모르겠다. 남영란님 좀 더 봐야 되겠다. 전은경님 더 봐야 되겠다. 정미님 더 봐야 되겠다.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자 한번 그 내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굳이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았을 때는 뭐 실적 이런 걸 떠나서 뭐 실적 좋죠. 예, 35,033원이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강력한 그런 사인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종가 베팅을 했다면은 대원미디어는 제가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해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따단. 요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기술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임팩트가 딱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원미디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밖에도 기다릴 스튜디오라든가 DNC미디어, DNC미디어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DNC미디어만 한번 볼까요? DNC미디어. 네.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요? 자, 어떠세요? 그죠? 요거는 예전에도 줄을 한번 그었었는데, 다시 한번 그어볼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요거는 좀 더 과매도 국면에서 진행이 됐네.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DNC 미디어가 아직은 의미 있는 가격대, DNC 미디어도 의미 있는 가격대가 돌파된 거 아닌가 한번 볼게요. DNC 미디어 지금 45,950원인데요. 예, 44,100원이 돌파가 됐으니까 의미 있는 가격대로 일단은 일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대형 미디어와 DNC 미디어가 실적이 만약에 좋게 예상이 된다면은 리포트는 따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일단 뷰는 좋게 봐야 돼요. 근데 DNC 미디어가 상당히 뭐 좋은 내용으로 일색이 돼 있다면, 좋은 일색이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 그 저기 밑에서 안 올라올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번 볼까요? 내일 아침에 어때요? 내일 아침에 그 DNC 미디어하고 이제 대원 미디어 이렇게 웹툰 종목 좀 볼까요? 싫다 2번, 좋다 1번. 한 분만 한 분, 아 유경 금성님 좋다고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보죠 뭐. 점심값을 우리 여기서 벌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뭐. 예, 네, 좋아요. 네, 좋네 그죠? 예, 좀 지루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네,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웹툰이 새롭게 출연했다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그동안 얘기가 전혀 없다가 나오면 주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익숙해지면 제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예, 말 안 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미 이거는 뭐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지가 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진원생명과 액세스바이오, 마크로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등등등등 있는데, 우리는 뭐 선택했어요? C젠을 선택했어요. C젠. 예, C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국 먹었어요. 우리가. 빨리 대응을 잘해서. 그죠? 참여하신 분들은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영상 컨텐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일에 케이프 투자증권의 전일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엔터 산업의 키워드는 모두 플랫폼이라며 엔터 산업은 팬덤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면서 레벨업을 이루어내고 있다. 미디어 산업은 국내외 OTT
플랫폼의 경쟁적인 투자 확대와 컨텐츠 수급으로 국내 제작사의 파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이와 관련해서 엔터 산업은 자체 보유 관련 플랫폼의 트래픽 확대와 그에 따른 실적 상승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OTT의 추가적 한국 시장 진입과 국내외 OTT 국내 드라마에 대한 투자 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중 확대 의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련해서 위족 스튜디오, SMYG 엔터테인먼트즈와 영상 컨텐츠 관련된 지 올랐는데, 위족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눈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느낌은 어떠세요? 일단 느낌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좀 물결이 좀 출렁출렁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예, 네, 그죠? 그런 느낌 드시죠? 네. 그래서 위족 스튜디오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네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도 쭉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게 포착이 되었네요.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개의 종목을 얘기하니까 그중에 딱 느낌이 오는 것만 스터디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폴더블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KH바틱이라든가 BH라든가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PI 첨단 소재 이런 폴더블 테마가 좀 올라와 줬는데 한번 보죠. 한번 먼저 보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잘안 가죠, 그죠? 왜냐하면 폴더블 폰이 생각보다 좀 뭔가 좀 이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주변에 쓰시는 분이 있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 예, 그런데도 지금 어차피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이 KH바텍인데요. 뭐 그렇게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 유연성 가져야 되겠죠. 파인테크닉스는 잘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죠? 요걸 보면은 좋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PI PI 첨단 소재. 이걸 보면 또잘 가는 거예요. KH바텍만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PI 첨단 소재. 예. 그리고 여기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은 잘 가고 있어요. KH바텍만 못 가서 그렇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보면은 BH. 그래, BH.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몇번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요것도 이제 올라와주고 있어요. BH 이런 건 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아주 오랜만에 한번더 얘기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스마트폰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성장 가시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폴더블폰 시장이라며, 향후 폴더블폰 출하량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1년 올해입니다. 2022년 내년입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중화권 회사들, 2023년 내후년이에요. 애플의 진입을 가정 시 폴더블 출하량이 올해는 270만 대, 내년은 840만 대, 2022년도에는 1550만 대, 2023년도에는 3400만 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뭐 저는 뭐 놀러볼폰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지키가 된다라는 것은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 이 폴더블폰 관련해서 나는 좀 투자하기가 마음이 부담스러워. 이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KH바텍, BH, 파인테크닉스, PI 첨단 소재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한 종목으로 개념을 보고 100만 원 해서 이렇게 만약에 400만 원어치를 폴드블폰에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은 각각 100만 원어치만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중에서 지켜봤다가 잘 가는 거는 보유하고 나중에 지켜봤다가 잘못 가면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좌에 세팅을 하는 그러한 현명한 투자 방법도 좋겠죠. 그죠? 우리 안정희 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다.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누르긴. 이렇게 얼마나 성의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죠? 좋네요. 이영 님께서, 각 부장님, 동네 언니랑 수다 떨다 삼성제약 종가 조금 샀는데 사자마자 먼일 시간외로 올랐어요. 오, 진짜요? 삼성제약이 올랐어요? 삼성제약이, 이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뭔가 지금 막 툭툭 터지는 게 어딨어. 와, 그렇네. 6.9% 올랐네. 시간에 급등은 했는데 공시가 나온 게 있나요? 에잉? 오늘 뭐 그거 있는데 보니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올랐는데요. 내일 이제 올라오면은 파세요. 네, 단발성 이슈인 것 같아요. 올라오면 파세요. 아시겠죠? 네. 아, 축하합니다. 안정인 이영님 축하합니다. 네. 네, 부럽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드폰 관련해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종목 뭐 정도만 보세요? 그러니까 파인테크닉스, KH바텍, BH, PR 전반수제. 요네 개만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대선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치 테마주는 잘안 보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읽어는 드릴게요. 읽어는 드릴게요. 예, 오늘도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정치 테마주를 하나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가 무엇을 언급을 할게요. 예. 여태껏 정치 인맥주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야권 대선주자 후보 2위 등극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대신정보통신이나 삼일기업공사, DRS제강, 전층 인맥주인데,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상대로 지난 19일, 20일 실시한 전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 야권 대선주자 적합 후보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5.4%로 1위를 지켰으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4%로 2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었으며 순위권 등 6명의 후보 중 유일한 당내 주자임. 한편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 11.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5%, 최재형 감사원장이 6%,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유승민 전 의원 관련된 대신정보통신, 삼일기업공사, DRS 이런 종목도 올랐어요. 네. 정치 테마주는요, 말 그대로 그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쭉갈 수도 있지만은, 아니다 싶으면 바로 급락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굳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아까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토스. 그래서 오늘 뭐 한국 전자인증, MBT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토스 기업 가치에 대해서 8조 2천억 정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뭐 트레이딩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번에도 느꼈지만은 한국 전자 인증이 매수한 이후에 단번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번 분할해서 매수해서 핫하게 올라올 때 이익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언급이 좀 됐는데,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이슈잖아요.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신원, 뭐 JST나 남해화학, 쪼비, 누리플랜, 웹스, 리노스,
화성별보 재롱산업 뭐 그냥 개념 없이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북한의 김여정 미국 대화 요구 일축 및 그리고 북중 관계 개선 등이 하락했다. 뭔 말이고 전일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전원 회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뭐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시장 주목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요. 예, 봐야 되는 거는 뭐 굳이 본다면 토스 관련된 종목들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은 그리고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더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뭐 무진장 올랐는데 저는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 대표주와 웹툰 관련된 종목들 예, 보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